원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11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의 재료 5인분입니다. 문배 3개, 호추 20개, 실백 2 큰사시, 생강 조금, 설탕 1호, 물 5호, 계피가루 반차 사시.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넷에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2. 온 호추가 호추로 드문드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 생강채를 매운맛이나 단맛이 알맞게 끓여서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거든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실백을 띄워서 녹으라 피고 1. 배를 썰지 말로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호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가지고 계피가루를 치고 실백을 띄워 놓기도 하고 화채 그릇에 배 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실백을 띄워 놓으면 좋다. 네, 번역문 재료 5인분. 문배 3개, 후추 20개, 잣 2큰술, 생강 조금, 설탕 1호, 물 5호,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술. 네,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2. 통후추로 두문두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여서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면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비고 배를 썰지 말고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2. 계피가루를 치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하고 3. 화채 그릇에 배 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조리법. 문배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낸다. 2. 통후추로 드문드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 놓는다. 3.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인 다음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면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배를 썰지 말고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은 다음 계피가루를 붙이고 잣을 띄워 놓기도 한다. 화채 한 그릇에 배 한 개를 넣고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네, 이렇게 됩니다.